자,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는 요거요. 요 메시지를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래 인간 뭐 문제, 해답 그러면 딱 요거라는 걸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응답받는 기도 네 번째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어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응답 물론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좀 뿌리를 이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처음부터 4강까지, 오늘은 5강째니까, 아, 지금 4강째 되구나. 3강까지를 조금 이렇게 복습해 볼게요. 자, 응답받는 기도의 그 서론을 보면요.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깨닫는 게 많은 것을 깨달으려는 게 아니야. 아니라요. 중요한 것을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많은 것을,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그게 잘 깨달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두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정체성. 자,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해답.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그 전도서 3장 15절을 말씀드렸죠.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그랬어요. 자, 요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죠? 요거는 옛날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다시 찾기를 원하세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죠.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해답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해답을 가지고 과거 문제 끝내고 지금 현재 내 문제도 끝나야 되고 미래 문제도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요, 과거에도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세요.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갖길 원하세요. 깨달음이라는 건 곧 믿음과 연결됐다 그랬죠. 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이 복음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밤, 예를 들어서 밥과 밥을 먹은 것은 다르다고. 밥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먹었냐 안 먹었냐 또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복음은 들었지만 그 복음이 내 거가 됐냐 안 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한테 뭐로 회복돼야 되냐면요. 기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기도로 회복이 되면 저절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 요거를 좀 갖게 됐죠. 자, 그래서 믿음에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용이 뭐냐. 이제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성령 인도예요. 자, 이 성령 인도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령 인도는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만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령 인도 속에서 우리는 그 인도가 정말 뭐냐, 요거를 이제 성경적 근거를 가져야 된다 해서 내 기준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 인도를 뭐라 그랬냐, 요걸 확인시켜 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이제 중요하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응답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준비한 것을
계속 받아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응답까지가 정말 그 성경적으로 확인되고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된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요. 옛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랬어요. 그럼 만족하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하는 존재, 또 인도받게 하는 존재, 받아서 살도록 이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은 굉장히 이제 모든 창조 중에 뛰어난 창조, 가장 만족하시는 걸작품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솔직히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것만 하나 갖고 있어도 문제는 그렇게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실제 우리가 이 복음을, 해답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누려나가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 그건 지금 아직도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위치, 내 본질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했다라는 그 가치를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 또한 지금 뭐냐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근데 이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도 우리는 여기에 많이 당하고 속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요건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에는 실제 뭐가 있냐면요, 요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에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응답 우리한테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 그랬으니까 믿는 자에게 응답은 이미 준 거예요. 근데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요거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조금 더 우리가 그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뭘 참고를 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12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요걸 지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나 지금 나를 부르신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왜 부르셨냐,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왜 불렀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가 12장이니까 1장부터 사실은 12장까지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키만 잡고 할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이 구원은 뭐냐, 개인 문제 지금 해결받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인 문제, 믿음의 내 문제 해결이 제일 첫 번째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우상에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 이런 뭐냐면 어디선가 건져내다, 구원이란 말은 그거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여기에는 무슨 문제냐면 예배 실패 문제가 나와요. 예배 실패 문제.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교회 실패죠. 사람들이 이 교회 실패가 뭐겠어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실패하는 예배. 그 사단은 지금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결국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게 하고 구원을 잘 모르게 하고 두 번째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잘 못 드리게 해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계속 따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제 가정 실패예요. 가정 실패. 요거는 뭐냐면 네피림이라래요. 네피림 시대가 일어나서 네피림 가정 실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요 가정 실패도 지금 어떤 실패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사람을 선택해서 가정을 꾸려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하고 네피림 시대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네 번째,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제 그 뭐냐, 바벨탑을 쌓는 그 문제인데
이때 뭐냐면 사회 문제예요. 사회 문제. 즉 바벨탑은 뭐냐면 뭔가 성공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지금 왜 불렀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예배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정,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언약 가진 가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언약 잡은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불렀어요. 근데 이 문제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세상 창조하면서 최초에 있었던 그 실패의 문제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어떻게 무너뜨려요? 구원 모르게 하고요. 예배 실패 계속 못하게 하고요. 가정이 자기 모양 좋은 대로 부신자 속에서 결혼하게 만들고요. 사회에서 지금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요게 지금 과거에도 이렇게 세상을 무너뜨리게 홍수 시간표,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악해서 이제 홍수 심판 내리죠. 이때 있었던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상을 멸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구원 실패, 신앙생활의 실패, 가정 실패, 사회 실패는요 똑같아요. 방법이, 사단의 방법은. 근데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반복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오직 유일한 복음 한 가지가 안 돼요. 한 가지.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거, 저기, 그, 이, 요거요. 믿음. 지금 교회에서 복음이 뭐다, 기도가 뭐다, 응답이 뭐다. 이거 안 가르쳐 주면요. 결국 뭐냐, 개인이 믿음을 지속 못 해요. 그리고 예배 생활 실패하게 되고요. 또 가정 흐트러지고, 또 사회 문제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른 것은 이제 목적이 있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적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땅. 하나님이 인생 이 세상을 살릴 모든 해답을 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땐 성령의 인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령 인도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끝났잖아요. 우리의 성령 인도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요걸 보고 가는데 성령 인도 있다가 다시 또 한번 반복할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뭔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되죠. 자, 근데 가나안 땅 가라. 요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가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보내지 않고요. 배경을 주셔요. 그 배경이 뭐냐면 그런적 축복이에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요 말은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제 어떤 그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줘요. 이 땅에 복을 주는데 그냥 복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부름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을 주게 돼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 얘기만 잘 알아들어도요 문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근원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은 복이 임하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있고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기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자,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 보고 근원적 축복이라는데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언제 그랬어요? 자, 창세기 13장 14절에 이게 뭐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런 말이었어요. 떠난 후에.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근원적 축복을 이미 다 줬는데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간표가 됐냐?
롯을 떠내보낸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랬어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자, 너 있는 곳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네가 지금 상황, 현재 어떤 환경에 있든 그거로부터 보고적의 그 동서남북 응답을 주겠다. 네가 지금 질병 속에 있냐? 그거로부터 너한테 동서남북 세계복음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겠다. 환경이 어렵냐? 경제가 어렵냐? 언약 잡아라. 그러면 너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모든 복의 근원을 삼겠다. 단지 뭐냐? 믿음만 가져라. 하나님의 약속만 잡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환경, 또 문제, 사건, 어떤 사건이든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원적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정체성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문제가 뭔지 아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갖고 인생을 사는 존재예요. 이 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코죠 그랬거든요. 왜 시험하겠어요? 이제 어마어마한 복을 줄 건데 시험이라는 건 아브라함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오직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이삭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한테 제일 큰 시험이겠죠.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요, 숫 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제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 줄 시간표를 말하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주신 이 근원적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니까 또 놓치면 안 돼요. 뭘로 놓치게 해요? 문제, 사건,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놓치게 하죠. 자, 이제야 했는데 어떤 그 응답을 줬냐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전쟁 때 성을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성을 함락하면 다 가지잖아. 그 지역을 다 차지하잖아요. 그 성 문만 열려 있으면 이건 정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 대적의 문, 흑암의 문을 이미 다 깨진 문이 이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열어놨죠. 흑암 꺾였죠. 자, 이렇게 지금 뭐냐면요. 이미 받은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언제 받냐 했을 때 요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내가 얼만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적 그 축복을, 근원적 축복을 내가 잡고 있냐.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건히 잡냐. 그게 이제 시간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성령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응답이 뭔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델은 뭐냐면 초대교회예요. 자, 이 초대교회는 핑계가 절대 없었어요. 어떤 핑계도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영세 전에 감추었던 거예요. 그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본 자들, 이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왔었어도 환란이 오고 이땐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갖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다 뺏긴 사람들이 그래도 핑계대지 않고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뭐냐. 지금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란 말에 이 사실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종교가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는요, 이제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부활이요. 우리는 이제 왕적 권세, 사단을 꺾으신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형상, 이제 뭘로 들려야 돼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영체전부터 감춰놓은 비밀이에요. 예, 그런 비유를 내가 한 적 있죠. 군인들끼리 전쟁터에서 다시 그 아군끼리 만날 때는 암호가 있다고. 그 암호가 뭐냐면 그 나름대로 암호가 있겠죠. 무슨 뭐 빨간 고추장 서로 그걸로 통해라 그러면 그 빨간 고추장이 서로가 암호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암호가 뭐냐면 그리스도란 단어예요. 이게 하늘 천국 열쇠 하늘의 암호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반석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이거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에는 요 세 가지 문제 있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요것이 뭐냐?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성령이요. 이 성령이 지금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면 이제는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그 오실 메시아 기다리는 시간표도 아니고 우리가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대로 뭐 예배 순서를 철저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 따라와라 해서 뭔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요. 자, 어떤 성령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이 성령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세요. 이제. 근데 누굴 통해서 하죠? 제자를 통해서 해요. 일꾼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이제 이 성령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이루셔요. 왜냐? 이 마가다락방에 부어진 성령은 이제 구원이 완성된 성령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누굴 통해서요? 제자를 통해서요. 제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면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신분이 바뀌는 흑암이 꺾이는 그 선자 제사장 왕의 그리스도 사역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완성이 우리한테 2차적으로 뭐가냐면 이제 인도를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인도를 내가 인도를 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있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인도를 못 받도록 이제 사단이 하는 짓이 계속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사단은 뭐라 했죠?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 말씀 떠나라. 이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뭐냐면 뭘 그렇게 복음복음 하냐. 이 복음을 지속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해라. 언약기도 하지 마라. 그냥 종교기도 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요 문제 이길 힘이 없어요. 그 문제에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선택과 결정이 결국은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복음만 지속할 수 있고 문제 이길 힘만 가질 수 있고 선택과 결정만 진짜 올바르게 성령 인도가 뭔지 이제 인도가 뭔지 또 얘기할 건데 그 인도 따라서 우리가 간다면요. 우리는 이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자, 성령 인도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그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너희한테 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죠. 그랬더니 그 제자들 따라온 제자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너희 알바 아니다. 너희가 알바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요, 내가 알아야 될 일과 몰라도 될 일,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섯 번째, 땅 끝까지 이제 응답을 받는, 땅 끝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이제 한계가 없는 응답을 주겠다. 전도자의 응답, 또는 우리가 언약 잡은 사람의 응답은요, 한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뭐이겠죠? 성령 인도가, 도대체 성령 인도가 뭐냐? 마가다라빵의 사도행전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열단선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거든요. 그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계속 성취시켜 나갔어요. 그 속에서 뭐가 보였냐면요, 삼천 제자들이 보였고, 날마다 모임에 떡을 떼면서 이제 현장이 자꾸 이제 정복됐어요.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 받는 자리, 말하자면 요거는 복음을 듣는 자리, 이렇게 인도하죠, 하나님이. 이 말은 뭐냐면, 딴 거 가지고 성령 인도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기준은 성령 충만 받는 자리, 말하자면 복음을 듣는 자리,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 복음을 말하는 자리, 요게 이제 성령 인도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도 말하는 자리에서 이제 뭐냐면,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돼 있죠. 그럼 자정저런 말씀 성취가 일어났다 보면 제자가 보이죠.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하려는 사람은요, 누가 빵을 잘 만드냐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 빵 잘 만드는 사람 찾아서 빵집을 하면 성공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예요.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제자가 보여요. 그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제자가 보여요. 그 제자 가지고 이제 현장에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리로 인도하고, 또 전도의 문 있는 쪽으로 인도하고, 제자 말씀 성취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제자가 있는 자리, 현장이 정복될 수 있는 자리로 자꾸 인도를 하셔요. 요게 성령 인도예요. 그럼 말하자면 인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도 받으면 응답 받는 건 바로 요게 또 응답인 거죠. 인도 받았으니까 그걸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귤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귤을 먹게 되면은 걔가 이제 그 귤을 먹게 됐으니까 응답이잖아요. 응답 개념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응답이 아니라, 감기가 들어서 감기약 어디 있다라고 알려주면 애가 가서 그 감기약을 먹으면 응답인 거예요. 그건 낫는 것은 3일 만에 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자기 체질대로 이제 낫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결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인도와 응답에 대해서 그게 또 일치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가지고 인도, 뭐 상황에 따라서 인도가 달라지고 응답이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게 했고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누구나 다 똑같이 십자가로 구원받도록 해놨고요, 또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줘요. 누구나 똑같이 방언했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또 누구나 똑같이 인도하는 게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라라는 인도예요. 그러면 증인될 때 인도가 이거고, 증인될 때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이제 받게 돼요. 자,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면요, 지금 그 사도들이 마가다라빵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다 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가? 사도들이 뭐라 하면요,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마가다라빵에 성령, 저기 그 사도행전 2장에 다섯 가지 응답을 받고 또 이걸 계속 받아 나갔어요.
계속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 이 말이 베드로부터 바울까지 계속 그래요. 바울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부터 이제 그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그 아나니아 만나서 그 눈이 이제 어두워지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아나니아 통해서 눈의 빈을 벗겨나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그래요. 이때 이제 유대인의 말을 이 복음을 가지고 유력하게 이겼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뭐냐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말하도록. 자, 근데 어디로 가냐면 전도 자리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스데반이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하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스데반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8장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요. 그럼 사마리아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교회 문이 열려요. 계속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이제 문이 열려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을 계속 이제 전도의 문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미국의 문을 열려고 보내신 거예요. 미국의 문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응답을 계속 받아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 성취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길 쉬지 않았다 그래요. 계속 뭐냐? 또 똑같은 저기 그 원래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 저기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인생을 살았죠. 이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말하도록 하고 있죠. 우리는 딴 얘기하면 안 되죠. 자, 또 제자가 계속 나오는데 누가 나와요? 루디아가 나와요. 또 야손도 나와요. 브리스가 부부 나와요. 이제 19장에는 이제 중직자들이 나와요. 계속 제자들이 끊임없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응답을 계속 하나님이 또 준비하는 응답을 또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예요?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이런 부부들을,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요게 기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장 정복이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문이 열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또 빌립보 루디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세워졌죠. 야손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죠. 브리스가 부부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에베소 교회 세워지고 이게 현장이 뭐냐면 교회 시스템이 다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뭐냐면 이 시대에 복음 전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에 우리가 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것을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응답은 자기가 원하는 기복적인 응답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 자녀로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인도하신 대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2장대로 계속 응답을 또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요. 사도행전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7절까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말하거든요. 계속 이제 사마리아, 안디옥, 빌립보 뭐 이렇게 지역에 문이 열리죠. 거기서 이제 예수는 그래서 복음 선포하면서 제자들을 찾아나가죠.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죠. 저기 그 여기 이 현장 정복은 이제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 로마 정복자들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죠. 여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특별한 별명을 붙이죠. 브리스길라고는 난 동역자라고 베베 식주인이라고 누구는 그 나의 사랑하는 자고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가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복음하는 이제 그 시스템들이 되죠. 요거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집사님과 권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요 응답 받아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에요. 이거는 진짜 누구는 주고 누군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 뜬 것만큼, 저기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신앙 고백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열어놓은 응답이 있다고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응답 개념이 이해된다면요, 성경대로 그대로 사도행전은 제2의 사도행전 응답이 지속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인도도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이고요. 응답도 사도행전 2장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도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결론이 간단해요. 자, 성령 인도 사도행전 2장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리, 전도의 문 여는 자리, 말씀 성취의 자리, 제자의 자리, 현장의 자리. 또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한 응답이에요. 전도라는 그 문을 열리는 응답이에요. 또 말씀 성취가 되는 응답, 제자의 응답, 그 다음에 현장이 정복되는 응답, 그리고 앞으로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 받아 나가고 또 전도를 향해서 가고 말씀 성취를 향해서 가고 그 속에서 제자의 번호는 열려가지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계속 복음 있는 교회를 자꾸 세워나가야 돼요. 자, 지금요, 이 빌립보교, 데살로니아, 고린도, 에베소교 지금 없어요. 왜냐? 복음이 변질돼가지고 다 지금 없어요. 안디옥 교회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이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지금 뭐, 그 회교도 그네들 모슬렘한테 다 뺏겼잖아요. 안디옥 교회 없어요, 지금 이 교회. 초대교회도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교황, 저기 그 중세교회 때 이제 그 천주교 이걸로 이제 다 변질돼 버렸잖아요. 루터가 다시 종교개혁 하기까지 1500년 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자, 오늘 요걸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기도.